재화는 투자재와 소비재로 나뉜다.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면 투자재, 가치가 하락하면 소비재. 집은 지금까지 투자재였다. 매년 가치가 상승했었다. 이젠 그렇지 않다. 소비재가 되었고, 이 현실을 직시해야 손해보지 않는다. 집은 자동차 같이 내 편리를 위해 사는 것이고,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. 하지만 명품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듯 명당터의 집은 떨어지지 않겠지만.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.